이게 원효굴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해산을 꼭 가다 보면 이걸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코스는 공주봉으로 일단 잡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주봉으로. 자, 이쪽으로 가면은 저건 공주봉입니다. 공주봉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 겁니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공주봉은 첫방부터 굉장히 가파라요. 가파라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 바퀴 돌아서 이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게 중 백운대는 백운대 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공주봉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했어요. 이쪽이 일단 가파라더라 이쪽으로 갑니다. 오늘 코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그렇게 정했으면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까 옷하고 지금 달라요. 이건 빨간 거예요. 바람막이 아주 얇은 거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좀 추워가지고. 예, 가을에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하고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하고 옷을 꼭 두 개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를 주로 이제 짚는데, 영감 할머니들 지팡이 짚듯이 짚으면 골반이 돌아가 버려요. 하나 했을 때는. 그리고 너무 짧게 하면 허리가 자꾸 굽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팡이를 대부분 두 개 짚는 사람도 계시지만은, 하나 짚을 때는 그냥 터치만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들 힘줘가지고 짚으면 허리가 자꾸 굽으면서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리고 예, 하나를 짚었을 때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너무 힘줘서 짚으면은 허리가 그냥 많이 골반이 돌아가 버립니다. 뒤틀려 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백날 얘기해도 말 안 듣고 그 고집 부르는 사람들은 골반 다 돌아가 버립니다. 자, 산행이 진행됩니다. 오늘 지금 공주봉 오르기 전에 제가 옷을 갈아입고 지팡이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서효산입니다.